안녕하십니까? 저는 산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의 한국어 능력 시험 실시 담당 코디네이터인 울리아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시험 국가 시스템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산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언어 테스트 센터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합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시험인 TOEFL 목표가 무엇인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험 준비를 위한 무슨 자료를 이용하기 좋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언어 테스트 센터는 20년 이상 운영되어 있으며 유럽 언어 테스트 협회 공식 파트너입니다. 24가지 언어 능력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베르시아어 등 다른 외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외국어로서 러시아어 시험인 TOEFL도 볼 수 있습니다. TOEFL 인증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러시아 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고용자들은 TOEFL 인증서를 인정합니다. 무슨 단계로 시험을 인시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 입학생은 학사 프로그램 공부하기 위해서 B1 1급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TOEFL 3급 C1 자격증은 전문 언어학자, 번역가, 편집자, 언어인, 외교관으로서 러시아어를 전문적인 활동 및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팀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러시아의 대학원에서도 PhD 공부할 계획이라면 TOEFL 3급 C1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어 학습자들은 동기부여 요인으로 자격증과 시험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승진, 시험 준비, 목표 지정 등이 수업도 더 잘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OEFL 자격증은 러시아어 학습의 성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시험은 1990년대 초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TOEFL 단계는 유럽 언어 기준에 맞추어 있습니다. 전 6개 단계로 기초 단계 A1, 기본 단계 A2, 1단계 B1, 2단계 B2, 3단계 C1, 4단계 C2 나누어 있습니다. TOEFL 각 단계는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휘 문법 영역, 쓰기 영역, 읽기 영역, 듣기 영역, 말하기 영역입니다. 저희는 최신 본문과 비디오 자료를 사용하여 시험 자료를 1년에 2번 업데이트합니다. 각 영역이 66% 이상으로 완료되면 시험이 성공적으로 통과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한 영역이 60%까지 득점하며 다른 영역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한 두 개 영역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영역만 재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TOEFL 자격증은 국가 표준이며 모든 테스트 기관에 대해 동일합니다. A2, B1, B2, C1, C2 단계를 확인하는 인증서는 요휴기관이 없으며 기초 단계인 A1 인증서는 5년간 유효합니다.
자격증에는 각 영역의 결과 인증서도 첨부되어 있으며 시험 응시자의 요청 따라 아무 외국어로 처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토르프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1, B1 단계, 그 다음에 B2, C1 단계 및 바로 C2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A1, B1 오해 문법 영역부터 설명을 할 것이며, 그러나 먼저 그 단계에 알아야 할 단어 수에 주의를 하십시오. 오희 목록은 최초 오희라는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C2 단계 제외한 다른 단계를 위해 있습니다. 오희 수가 타임과 같습니다. A1, B1 단계의 오희 문법 영역은 몇 가지 부분이 들어갑니다. 세 가지 수 중 모두에 혼돈되는 것은 오희 부분, 러시아어의 격체계 부분, 동사 관련 두 가지 부분 및 구문 관련 문제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A1, B1 단계의 오해 문법 영역 예시 과제를 보도록 하십시오. 여기는 정답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제는 읽기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A1, A2 수준에서 응시자는 문구를 읽고 논리적으로 연속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문과 기사도 제공됩니다. 그 본문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 또한 본문에서 유추된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B1 수준에서는 교육적인 본문이 세 가지 들어갑니다. 흥미로운 사건, 유명한 사람들, 관광지들, 다른 나라와 도시에 관한 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읽기 영역의 예시 과제 들어가는 텍스트 부분과 관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 본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답해야 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본문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A1, B1 단계의 듣기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응시자들은 세 가지 유형의 본문이 제공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문구입니다. 그 문구를 듣고 논리적 연속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선택하기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대화입니다. 세 번째는 톡백, 혼자 말입니다. 톡백은 다양한 주제, 예를 들어 가족, 직장, 생활 방식, 국가, 도시, 외국어 학습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다양한 의사소통 사안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의 대화, 수업 때의 대화, 전화, 통화 등. 여기를 보시면 듣기 영역의 예시 문제입니다. 응시자는 메시지를 듣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제는 A1, B1 단계 쓰기 영역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편지, 친구에게 편지 쓰기 일반적이지만 각 단계에 따라 필수 글의 양과 주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A1 수준에서는 12개 문장이 필요하고 B1에서는 최소 20개 문장을 써야 합니다. A2 단계와 B1 단계에는 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A2 두 번째 과제는 메시지나 메모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B1 두 번째 과제는 본문을 읽고 질문의 서면으로 답변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그에게 러시아 여행에 대해서 써야 하는 과제가 나옵니다. 이 과제에는 편지로 답변해야 하는 참초 질문 목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B1 단계의 과제입니다. 여기서는 텍스트를 읽고 관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텍스트 일부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보시면 본문이 인터넷 전단점에 대한 다른 의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이러한 관점을 설명하고 어떤 의견에 동의하는지, 왜 동의하는지 설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은 A1, B1 말하기 영역으로 넘어갑시다. 문구에 대한 응답, 특정 상황에서의 대화 시작 및 이 수중에 해당하는 주제에 대한 독백과 같은 과제는 각 단계에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B1 단계에서는 본문을 다시 말하는 네 번째 과제가 추가됩니다. 말하기 영역의 예시 과제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과제에서는 시험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날 때 무엇을 하시면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과제에서는 응시자에게 특정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하도록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식단을 방문할 때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수중에 해당하는 주제에 대한 독백입니다. 예시 과제를 보시면 친구에게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려줘야 하는 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제에는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완 단계의 응시자는 본문을 읽고 내용을 다시 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 후 시험관은 본문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B2, C1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B2, C1 오해 문법 영역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며, 그러나 먼저 그 단계에 알아야 할 단어 수에 주의를 하십시오. A1, B1 단계보다는 B2, C1 단계의 오해와 문법 과제가 다릅니다. 더 많은 구문 과제가 추가되고 관연 표현을 알기 위한 과제도 나오고 무채론 과제까지 나타납니다. C1 단계에서는 객관식 과제 외에도 응시자가 단어나 문구를 써야 하는 개방형 과제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읽기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B2, C1 단계에서는 글의 장르 요소는 다르게 된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B2 수중에서 매춘 대체 기사와 문학적인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C1 수중에서는 청벌을 담은 비즈니스 본문도 추가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읽기 영역 예시 과제입니다. 미투 수중에서는 객관식 과제만 들어갑니다. C1 수중에서는 또한 올바른 발언을 선택하기 위한 과제이며 인터뷰 발언 및 이러한 발언에 대한 응답 성공 관계를 지정해야 하는 과제가 추가됩니다.
이제는 미도 시완 단계 듣기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법문들은 원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응시자들에게 장편 영화, 인터뷰, 뉴스, 단편 영화와 톡백이 제공됩니다. 여기서는 시완 단계 듣기 과제 예입니다. 응시자가 유명 감독과의 인터뷰를 듣고 질문에 답하도록 해야 합니다. 듣기 영역의 모든 과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제는 쓰기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미도와 시완 단계 구조는 많이 다릅니다. 미도에서는 추천서 두 개와 공식적인 비즈니스 글을 작성하는 곳이 나옵니다. 시완에서는 응시자가 읽은 글을 바탕으로 메시지 편지와 첨부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안된 주제 중에 하나에 대한 수필을 써야 합니다. 쓰기 영역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 좋습니다. 러시아어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예를 들어 성명서, 불만사항, 감사드리는 편지 등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미투 단계의 예시 과제입니다. 유학 프로그램 몇 가지 홍보를 제안 읽고 두세 가지 프로그램 추천하는 편지를 친구에게 써야 합니다. 다음은 시완 수중의 예시 과제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 대한 글을 읽어야 하며 이메일로 전송할 메시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대학교 입학 조건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전달됩니다. 미투, 시완, 단계 말하기 영역이 비슷한 규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문구에 의도하는 응답하는 곳이며, 예를 들어 대화자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동의하거나 기쁨, 관심 등의 어떤 의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억양으로 대사를 읽는 곳입니다. 말하기 과제 중에 하나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그러므로 미투에서는 동영상을 나온 사건을 말하고 배우들을 묘사하기만 하면 된다면 시완 수중에서는 동영상에 기반한 도덕적이고 윤리적 문체에 대한 독백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과제는 응시자가 읽은 글을 바탕으로 시험관과 대화를 해야 하는 역학을 하기 곳입니다. 미투 수중에서는 광고가 참초 글로 제거되면 시완에서는 불만 사항이 제공됩니다. 마지막 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토론입니다. 응시자는 대화를 위한 지식 분야, 예를 들어 교육, 경제를 선택하며 시험관은 토론을 위한 문체를 제안합니다. 여기는 미투 말하기 영역 예시 과제입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을 위한 대회에 관한 광고를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어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자세한 정보를 물어봐야 합니다. 대화자의 역할은 시험관이 수행합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본 바탕으로 수행되는 시완 단계의 예시 과제를 제시합니다. 극심한 상황에 초한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합니다. 의견을 내면서 예시로 동영상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는 토플 4단계 시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럽 언어 기준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C2는 원어민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 수준에서 응시자는 약 1만 개의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C2 수준의 과제를 살펴봅시다. 어휘 문법 영역에서는 통사적 과제, 문체적 관제, 관용 표현에 관한 과제 등 제공됩니다. 여기서는 객관식 문제와 개방형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읽기 영역은 미두, 시완 수준의 본문 장르도 나타나고 하지만 본문의 구조와 어휘, 문법적 내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듣기 영역에서는 모든 텍스트가 원문입니다. 이것들은 복수 대화, 강의, 장편 영화 또는 TV쇼 단편들입니다. 모든 과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미두 시완과 마찬가지로 쓰기 영역에는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에 대한 논문을 쓰는 것입니다. 이 과제에는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추천선이고 세 번째 과제는 읽은 글을 바탕으로 비평 수필 쓰기입니다. C2 단계의 말하기 영역은 다섯 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응시자는 내용과 맞게 단어의 반어를 사용하며 대화자의 발언에 대답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두 개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응시자가 세 가지 개념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초충들에게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과제에는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책임, 양심, 상호 구조의 개념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중에서는 하나를 선택해서 6살짜리 아이에게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제인 부하인 커피라이터와 대화이며 관한 글에 다양한 오류가 있고 글을 읽은 후에 과제를 수행합니다. 몇 가지 글의 오류를 선택하여 설명하고 수정을 위한 권장 사항을 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과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역학을 하기입니다. 먼저 응시자는 방송에 어떤 회사를 광고하고 그 다음에 시험관의 이름으로 라디오 청춘들에게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토플 시험을 볼 응시자들에게 시험관들은 무슨 광고를 합니까? 저체 듣기 A1, B1 단계에서 대화할 때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둘째, 시험 구조를 미리 숙지하십시오.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고 스트레스 줄이기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시험의 구조는 저희 언어 테스트 센터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샘플 테스트와 예상 문제는 사이트에 나옵니다. 자신 언어 능력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각 수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숙지하고 예상 문제와 샘플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시험 때 시험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시면 다시 물어보십시오. 쓰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사실 아닌 것도 말하면 됩니다. 시험 각 영역의 응시 시간을 계산하십시오. 모든 과제를 완료하면
시험에 성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문을 읽거나 듣기 전에 본문에 대한 질문을 확인하고 키워드를 강조로 표시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본문 내용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안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험 문제지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 여권이나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종이 사전은 필요합니다. 시험 중에 휴대전화나 다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 사전을 가지고 가십시오. A1, B1 단계 위에 한노 사전이 필요하며 미두 C1 단계 위에서는 러시아어 설명 사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검은색이나 파란색 볼펜이 필요한 곳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언어 테스트 센터나 협력 기관에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사이트에서 온라인 방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토플의 반론적 자료부터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 대한 최저 5위, 수중, 여구사항과 샘플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토플 100%로 1년의 테스트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는 여러분 저희 언어 테스트로 개반된 기출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에 대한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시험 준비 자료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언어 테스트 센터 사이트에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슬라타우스트 출판소와 Russian Language 출판소 코스에도 자료가 나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언어 테스트 센터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희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여러분, 저희는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시험 때 뵈기를 바랍니다.